오늘부터 나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치유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치유가 많습니다. 불교도 치유가 없느냐? 아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치유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치유받는 거하고 그 치유받는 것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나요. 훨씬 우리가 더 많고요. 그게는 조금 있고요. 질에 있어서 훨씬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병에서 치유를 받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수받아서 치유받았다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병에 걸린 것을 치유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몇 년 안에 죽어요. 그것이 오래 살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으면 그 치유를요. 그 치유가 내게 머물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치유는 받았으나 그 환경을 내게 안 만들면요 그 치유가 유야무야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그때는 치유 진짜 엄청나죠. 그 강력한 믿음. 네, 네. 그래서 은사자와 그다음에 그것을 받는 사람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 치유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 치유가 다시 유야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치유가 있느냐? 그러지 않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치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치유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약 먹으면 낫는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없어요. 의사도 나을 수 없다고 진단하는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들, 불치의 병들이 치유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 밖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치유가 이루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치유가 강력하며 또한 우리는 얼마나 치유받을 만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수명을 누리되 건강히 누려야 돼요. 벽에다가 그냥 물 발라가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뭘 발라가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살다가 밤에 잠자듯이 할렐루야. 밤에 잠자듯이 하나님 때 가야지. 뭘 바르다가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 그 비결을 오늘 제대로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인사입니다. 오늘 술이 맞았네. 시작. 뭐요? 뭘 맞았어요? 술이 맞았어요. 네, 오늘 아주 술이 맞았어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고 사는 거 그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 병 빠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히 살다가 밤에 잠자듯이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법을 받을 건강의 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걸 쓰러 오늘 배웁니다. 알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의뢰껏 늙어가고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다가 죽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자, 사람이 늙어가고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단축되어 죽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맞는 이야기 같은데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싶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왜 아닌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먼저요.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 속고 살았구나. 어? 나는 사실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 증가할 때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엘리사벳 보니까 이모도 그 늙어서 임신을 했지 않냐. 아 그렇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바꾸는 병을 치료해요. 생각을 바꾸는 걸 치료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1번. 사람은 왜 늙고 병들게 되는가? 그럼 왜 먼저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되는 이유부터 살펴보십시다. 첫째, 사람이 늙게 되는 것은 죽지 않는 휴먼세포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휴먼세포라는 것은 휴먼이 아니고 휴면입니다. 면, 잠자는 면 자체 잘못네요. 휴면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세포를 휴면세포라고 해요. 무슨 세포요? 휴면세포, 잠자는 세포. 사람의 세포는 일정한 시간과 간격을 두고 죽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세포는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체의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세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검버섯, 죽은 게 노화 현상이에요. 내 몸에 휴먼 세포가, 휴면 세포가 많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안 목사님 충분한 것은 이해 안 돼요. 아, 그러게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왜 이거 잠자는 세포가 많이 생기면 세포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만히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쨌다고요? 원래는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45일 주기로 세포가 바뀝니다. 몇 주기를 주기로요? 45일. 어떤 것은 몇 달 가기도 해요. 그 몇 달 가는 것이 계속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몸이 다시 옛날에 내 몸이 아니고 1년만 지나면 옛날에 내 몸이 없어요. 옛날에 내 몸이 없다니까요.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애들도 점점 커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될수록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죠? 성장을 멈춰요. 성장을 멈추다 해서 세포 분열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새로운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는 것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암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병에 걸렸으면 그 암병의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 나는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하냐 안 당연하냐.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요. 45일 주기로 모든 세포가 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죽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반복한다니까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45일 전에 내 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암병에 걸렸던 그 세포는 죽고 그 다음에 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된다면 내 몸은 건강히 사는 것이 당연해야 돼. 그죠? 생각을 갖고 쉽게 하시라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세포가 중단할 때는 언제냐? 더 이상의 영양분이 내게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올 때까지. 처음에는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옆으로 이렇게 다른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오겠죠. 그러나 그것도 막히게 되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탱글탱글 안 해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점점 노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세포가 야 우리는 더 이상의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세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서로도 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도 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세포는 날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나쁜 세포는 다 죽는다. 병든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는 계속 생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병든 세포는 오늘도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린아이 같은 피부에 새로운 세포는 지금 생성되고 있다. 이 생각을 계속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히 살려야 돼요. 그죠? 아 단순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서 불체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있어. 병든 세포는 없어지고 나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병들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인체 내의 순환의 문제입니다. 먼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살펴보십시다. 바이러스 즉 세균이 우리 인체에 침투하여 사람의 영양분을 자기가 빨아먹고 사람의 세포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기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감기의 대표적인 감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양, 아니 종양은 뭐죠? 그 썩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가 거기에 침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혈관이 막힌 건데 어쩌면 혈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혈관 속에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지 못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면역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인체의 어느 부위에 궤양, 썩어 들어가는 게 생기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자체 내부의 문제의 경우로 이제 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은 피의 순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탄산가스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러한 치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부러져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미쳐버려 세포가 이상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암입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냥 휴면 세포가 되면 좋은데 자기만 살겠다고 강력하게 발버둥을 치는 것 그것이 곧 암이다. 암은 세포 분열을 중단하지 않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에게 암 세포는 외부에서도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병들거든 두 가지인데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 이 말 아시겠죠? 우리 자체 내에 문제는 혈관의 문제예요. 혈관에 왜냐하면 혈관의 모든 세포들은 먹어야 살아요. 생명체 다 먹어야 살아요. 그럼 우리가 입을 통하여 저자 운동을 통하여 이 침을 침샘으로 녹여서 이 위에 보면은 이제 위에 이액이 나오고 말이죠. 고기를 먹으면은 저 간에서 말이죠. 쓸개즙을 이렇게 아니, 쓸개에서 쓸개즙을 내가지고 네? 그것이 더 독한 즙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식기장을 통하여 소장을 내려가고 소장에서 융털이 있어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해요. 그 흡수한 영양분을 혈관을 통하여 정맥을 통하여 저기 심장으로 보내요. 그럼 심장이 이 퍼프질을 팍팍팍팍 이겨가지고 우리 몸의 수족의 세포에 다 이렇게 그 영양분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피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폐순환이라고 해서 이 허파로도 들어가서 나오는데 허파에 들어갈 때 탄산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고 산소가 딱 붙여가지고 적혈구가 그걸 붙여가지고 들어와서 피에서 팍팍팍 하면은 온몸에 택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히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도 휴먼 세포로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다 나중에 포기하고 죽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휴먼 세포로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세포 중에 어떤 세포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없다는 세포가 있어요. 견딜 수 없다는 세포. 여러분 대추나무 아세요? 대추나무 보면요 대추나무가 몇 년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대추나무에 아주 작은 이파리처럼 그냥 딱 이렇게 속처럼 막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는 걸 그 나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 그걸 보시면 그냥 일반 그냥 잎사귀가 이런 소통만큼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이렇게 이파리처럼 찍혀서 딱 나와버려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식물들도 말이죠.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물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물을 올라오게 물 속에 뭐가 들어가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수박도 영양분이 이렇게 땡겨서 수박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양분을 수반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수반이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이 땅의 성질이 석회석이다. 석회석이다 그러면 석회물이 녹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석회물이 그 수간에 올라갈 때 수간에 딱딱 붙기 시작해요. 조금씩 시간이 계속 가면
그래서 나중에 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석회석 때문에. 점점 줄어가면 나중에 더 이상에 물이 못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건 조금 올라가는 거야. 찔찔찔찔 물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세포가 그 물 속에 있는 영양분하고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안 올라가니까 되게 처음에는 기다리죠. 아, 내일은 올라올 수 있겠다.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런데 더 이상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세포가 무슨 생각을 미쳐버려요. 뭐 해야 된다고요? 미쳐요, 미쳐. 그럼 미쳐가지고 뭐냐면은, 야,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야 2세나 남기고 죽자. 뭐라고요? 2세나 남기고 죽자. 세포 분열이나 2세나 남기고 죽자. 나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가만히 휴먼 세포를 있을 수 없고, 나는 2세나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고 2세를 막 까는 거예요. 막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를 깔수록 이 2세들은 더 뭡니까? 영양분하고 물이 필요한데. 더 영양분하고 물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겠다고. 아니, 그런 게 안 돼. 미쳐버린다. 미쳐버리 있어요. 미쳐버리. 막 새끼를 까는 거예요. 2세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나무는 바로 그에 죽습니다. 더 이상의 열매 안 열려요. 그 대추나무 그에 죽어요. 왜? 물이 안 올라가서 더 이상 죽어버려요.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 중에 암세포가 첫 암세포가 아니고 우리 세포인데 이 세포가 시간에 대해서 점점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무슨 세포로 가야 정상이에요? 휴면 세포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잠을 자야 된다니까. 그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나는 2세나 남기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죽자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 죽으려고 뭐 안 걸려야 돼요? 암이 걸리죠. 암이 안 걸리게 해야 돼요. 암이 안 걸리게 해요. 다시 말해, 혈관을 열어줘야 돼요. 혈관이 열리면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피스. 혈관이 열리면 외부 바이러스 침투해도 백혈구 가서 잡아서 죽여야 돼. 우리 면역 체계가 가동이 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정신이 나가지 않아요. 아, 저번에 있으면 뭐지? 기다리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식사를 먹어야 세포들도 아, 조금 있으면 영양분이 올 거야. 그래, 기다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규칙을 하면 세포가 찾아서요. 어, 이거 오다 안 오다 걱정이네. 야, 나만이라도 저장을 해야겠어.라고 그 영양분이 올 때 확 저장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살이 찌는 거예요. 왜? 불규칙적으로 하니까. 그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세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조금 있으면 영양분이 올 거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규칙적인 식사하세요.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확 저장해버려요. 막 저장해버려요. 이게 규칙적 식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의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될 때 사람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안에는 외부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백혈구가 들어있고 산소를 묻혀서 각 세포에 전달하는 적혈구가 들어있고 혈장, 핏물 속에는 소장에 습관 영양분이 피를 따라서 각 세포에 전달되어 세포들이 이세일 단계 죽게 되므로 건강을 되찾게 되죠. 혹시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그곳에 가서 가시처럼 엮어 상처를 아물게하죠. 이렇게 되면 인체는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문제야말로 사람이 늙고 병에까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아공식 이전에는 사람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었죠. 그래서 그런지 수명이 912세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과일과 채소를 보게 되면 다 약재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을 때 사람은 혈관을 막게 하는 원인들이 발생해도 약재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식 이후에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혈관이 막히게 되고 노화현상이 진행되고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고 증상이 계속될 때는 암 같은 세포 이상 증식이 발생해 결국에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을 혈관이 막힌 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사느냐?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해요. 그러면 암도 안 걸려요. 이상정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은 다 까고 죽는다 해서 막 암세포처럼 막 까는 게 아니에요. 딱 때가 되면 이세를 낳고 때가 되면 예수가 정상적인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히 사느냐? 아, 혈관을 청소해야 된다. 청혈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혈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우리 몸이 정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혈관보다도 혈관을 막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인지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규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기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마태복음 9장 6절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인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노아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삶의 부조화 때문에 겪는 고통, 그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십시다.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반의 제사만 받아들였을 때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스트레스를 확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일 때는 얼마나 손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어디냐고 하나님 물으실 때 그 물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딱따가 굳어지게 되고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를 못 잡아먹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화가 확 나면 소화가 잘 되죠. 꽉 막히잖아요. 네? 네?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음식 잘못 먹으면요 여기 딱 막혀버려요. 그죠? 아니 화가 나는 거 무슨 꽉 막히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 근데 인간은 상관이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의를 짓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영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고 이 마음은 육신에까지 딱딱하게 두드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병원에서는요, 이 마음에서 생기는 병이 결국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없다고 했어요. 내 몸이 잘못된 거지, 뭐 마음이 뭐하고 상관이 있냐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은 다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다른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사람이 병역을 주냐 봤더니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 영혼이 막 웃어요. 급하고 힘들어도 좋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면 돈을 많이 벌어도 어딘가 모르게 안 막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혈관만 넓히면 된다, 혈관만 뚫으면 된다 이라고 혈관을 막 뚫지만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는데 혈관을 아무리 뚫는다면 스트레스가 계속 있습니다. 병을 죽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너는 건강히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건강히 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은사적으로 치료를 받아서도 오래 못 살고 바로 죽는 거예요. 1, 2년 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측면은 뭐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질병이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창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 하나는 구속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7, 80세까지는 인간을 건강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병이 들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건강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인간의 질병을 4차원의 영성 차원에 해결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 효능이나 효과가 없는 설탕 등으로 만든 가짜약인데 마치 자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명약이라고 알고 그것을 먹으면 진짜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로 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과 감사가 오히려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명약이라 하는 사람도 있죠. 잠언 17장 22절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 되는데요. 치료제가 되지만 이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게 할렐루야. 항상 즐겁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어딘가 한번 짚어드려야 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병벌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스스로 자가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란 자가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질병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옆에 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은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 내 몸은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세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뭐라고요? 시간 문제예요. 내 몸은 건강해지고. 왜? 내 몸에 새로운 세포가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했거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병들거나 안 좋은 세포로 죽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가 아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 그렇잖아요. 네? 젊게 보, 나를 다 젊게 보이더라고. 내일 모레 50인데요. 그죠? 젊게 보이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저는요, 내 몸은 하나님께서 건강히 지었고, 그리고 건강이 치유되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오면 백혈구 가서 잡아먹죠? 그죠? 그 다음에 병든 세포이면 죽고, 새로운 세포 생기고 할렐루야. 그게 항상 뽀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발라가지고 뽀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발라요. 어? 그래도 뽀얘. 왜 그러느냐? 아니,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주변에 목사님들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 정 목사님은 그렇게 피부가 좋냐고. 그래서 내가 뭐 집에서 무슨 이 주름이 있다고 옷을 입는 그 뭐죠? 네? 테레비를 보면 주름이 있고 없고 주름이 있고 없고 무슨 선전하는 거예요? 뭘 바르는 거예요? 그거 비싼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비싸요. 그거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니까 몸도 다 건강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이 꿈 내지고 막 성기 소침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화도 좀 안 되는 거 같고 조금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때린 거 같고 막 이런 게 아주 힘들어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나는 주의적이 되는데 나는 참만 한번 나는 잘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로 지냈다고 하면은 뒤로 찬양했는데 에이 오늘 필요할 것 같지 이렇게 했을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뒤로 에이 하기 싶다고 얘도 안 들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주의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주의종과 같이 사세요. 주의종은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은 건강해진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사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 몸에 병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은 몇 달 안에 새롭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생각에서 병을 만들고 병을 키우고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에서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제거한다면 우리 몸은 재활기를 찾아서 알아생만으로 몸은 스스로 치유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불치병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내면의 생각만 바꾸어도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긴 어마어마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은 우리 몸도 다시 건강을 되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인체를 쪼개면 수종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체 세포들은 한번 생겨났다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몇 주 안에 살다가 새로운 세포를 남기고 죽습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 수백 명 관계를 버리고 동시에 수백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이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몇 년 걸리기도 합니다. 몇 년 안에 다시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온몸이 짧게는 몇 달 안에 길게는 몇 년 안에 새롭게 바뀐다면 우리의 병들된 우리의 몸이나 질병이 몇 년씩이나 우리 몸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병든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기를 반복한다면 우리 몸은 건강이기는 뭐하다?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내 병든 세포는 날마다 죽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세포는 날마다 만들어주고 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창조의 관점에서 아시겠죠?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는 건강히 살 수밖에 없고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죠? 혹 여기에다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질병이라는 것이 몸의 순환에 온몸의 피의 순환이 잘 안 되는 데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 순환이 좀 잘 되도록 거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무슨 은사단을 통하여 병에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왜 병이 재발해서 죽느냐?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병이 나았다지만 그 몸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지금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 순환이 되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그 병은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만 치유한 거 아니에요. 결과만. 결과만 치유하지 말고 원인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내 몸 피를 맑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피를 뽑아가지고요, 저 우리 조하나 집사님 그거 하는데요, 그 피를 검색하는 뭐죠, 보세요. 임상중의사가 있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300배로 전자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세포가 100줄로 적기가 보이는데요, 내 몸에 피를 뽑아보더니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고 어쩌면 이렇게 활성화된 피가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임상병의사. 그러니까 이 병에서 나왔으면 그 병에 나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몸에 건강할 수 있도록 거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장 났었잖아요. 고쳐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온상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간증하다 다니다 죽어요. 병에서 나. 난 암병에 걸렸는데 나 아까 간증하다 죽으면 죽어요. 왜요? 결과만을 치료해준 것인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놔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방법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만져보세요. 귀. 이 귀는 온몸이 이렇게 다 들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거꾸로 임신할 때 자궁속에 들은 모양으로 이게 머리예요. 이 머리. 아시겠죠? 여기는 다리예요. 이게는 다리예요. 여기는 머리고. 머리가 그럼 여기를 눌러주면 머리가 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면 여기 허리가 여기 허리가 누르면 아파요. 허리 아픈 사람 여기 누르면 막 아파요. 여기 안에 뭐냐, 귓바퀴 안에는 장구에, 온몸에 장구가 여기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장구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환을 거들어줄 때 귀를 가지고 순환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 이렇게 비벼봐. 비벼봐요. 20번. 이 비비는데 아픈 사람 지금 병든 사람이에요. 이게 비비는데 안 아파요, 정상. 이게 비비는데만 아프다, 그런 것이 병든사인데. 그럼 병들어도 아파도 해야 돼. 아파도 해야 돼.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몇 번 해요? 20대를 이렇게 하면요. 계속 20대를 비비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안 아픕니다. 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픈 것이 오시고 안 아픈 감각이 없는 상태로 달라지기 때문에 때까지 비벼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조깅 한 시간 늘어나는 것도 나아요. 아니, 내가 이걸 실험을 해본 거라니까. 다 내가 의학을 공개했으니까. 어? 귀만 이렇게 만져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몸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거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채소도 먹어야 되고요. 고기만 먹지 말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들이 생기는 이런 거 먹는 걸 좀 삼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먹으면 반드시 채소를 먹어주되 쓴맛 나는
그 채소들을 좀 먹어줘야 돼. 쓴맛 나는 채소가 오히려 녹여주거든. 그렇게 해줘야 돼. 이걸 거들어주고 해야 돼. 그냥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말,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 별 안 걸리게 돼. 그 마음이 기뻐야 육체도 끝나는 거죠. 이게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관점, 마지막입니다. 둘째,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죄악,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죠. 모든 질병에 치유한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유교하십니다. 대전전 2장 24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제가요 온몸이 순환이, 피의 순환이 잘 돼서만 건강한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나는 하나님께서 권장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 몸에 병든 세포는 날마다 죽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있어. 이 마음 가져서 건강한 것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속의 예수님을 항상 다른 내 마음에 적용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는 죽음만 아니라 채찍에 먼저 많이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맞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사실이 한다면 나는 건강히 사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후속의 관점에서 항상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면 말합니다. 너는 내 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화장실 가서 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가. 질병 너 나가. 너 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감기? 그럼 감기가 안 걸려요. 저는 감기 오다가도 도망가는데 흔적은 나와요. 가끔은 콧물이 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해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절대 아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감기 같은 것에 내가 내 몸을 이 거룩한 성전을 감기 같은 것에 내가 죽어 살아.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래. 왜? 구속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 직전에 채찍에 마셨는데 그래 나는 건강해.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내 몸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디스크 때문에 여기 물렁뼈가 없거든요. 허리에.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째 물렁뼈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지나 못 견디나 상관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 구속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관점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창조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아, 내 몸에 병든 세포는 날마다 죽고 있고 내가 자기를 나온 병든 세포는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세포는 지금 태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창조의 관점에서 아시겠죠? 두 번째 구속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건강하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깨끗해져서 상당히 거들어주는 일을 조금씩 해주시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벽에 안 바르고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에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에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건강히 살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